충렬. 아. 한동훈. 아. 좋아졌다 틀어졌다. 좋아졌다 틀어졌다. 일단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가장 큰 거는 이제 뭐 남녀만의 궁합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인연들은 궁합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그 궁합적으로 일단 잘 맞지 않는 거지. 그리고 또 지금은 한 사람은 나라님이 돼 있고 한 사람은 당대표가 돼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위아래 상하는 분명히 계속 그들 둘만의 인연에서는 갖고 오지만 이제는 어른이 돼 있는 아이를 아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. 근데 자꾸 아이 취급해. 근데 얘는 이제 사춘기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지금 민증 나와 있는 이제 대학생급이 돼 있어. 어른이 됐단 말이야, 성인이. 그러니까 성인이 돼 있다 보니까 더 내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더 반항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성인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이나 판단도 더 많이 하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어른인 위에서 지시하고 뭐 이런 게 불합리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안, 옛날 같으면 예예하고 따랐을 건데 지금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한동훈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상의 눈도 여론도 생각해야 되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거겠지. 부딪힐 수밖에 없지. 밑에 제대로 신복을 하나 만들어놨다. 힘을 키워놨고 얘가 좀 움직여줘야 세상을 이렇게 조용하게 만들어줄 것 같으니까 이것 좀 해라 했는데 얘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건 불합리한 거니까. 왜 세상의 여론이나 세상 눈을 갖다가 의식 안 할 수가 없지. 왜냐하면 자기도 욕심이 있고 차기를 노린다면은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원래 안 맞는데 이제부터 제대로. 왜? 아이가 어른이 됐기 때문에.